아파트 실내가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욕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지난 15일 오후 6시쯤. 향초를 켜놓고 집을 비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구조의 직업인데 그 촛불로 해가지고 안에 그 화장실 내부 탐는 걸로 나왔습니다. 초가 향초인데 그 냄새 제거 하는 차원에서 아마 외출 중에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안동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직원 등 9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체육관 공사 중 토치 램프를 사용하던 작업자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화재의 원인은 체육관 외부 방수 공사를 위한 토치 램프 작용으로 부주의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화재는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확인된 대로. 올해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보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1,500여 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기구 사용에 따른 부주의로 인해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방기구는 사용한 후에 꼭 끄는 습관을 들이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작은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화재.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은경입니다.